오타니 선발 등판 스포티비 나우. 먼저 광주 동성고등학교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타자 3루수 정슬기, 2번 좌익수 이염은, 3번 유격수 박민혁, 4번 중견수 구동규, 5번 1루수 정우석, 6번 우익수 김종범, 7번 지명타자 정진영, 8번 포수 정우빈, 9번 2루수 고건일. 오늘 선발 투수는 심재준 선수입니다. 3학년의 좌완 투수 심재준 선수가 광주 동성고 8강전에 첫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고등학교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1번 타자 좌익수 김태현, 2번 2루수 이동은, 3번 장성현 중견수, 4번 포수 정재환, 5번 3루수 이찬우, 6번 우익수 연준원, 7번 양혁준 1루수, 8번 지명타자 김태우, 9번 유격수 박찬혁, 그리고 선발 투수 임정균 선수입니다. 네, 지금 마운드에 있는 임정균 선수, 이 140 중반을 기록할 정도로 빠른 볼을 던지는 구사하는 투수거든요. 예. 1번 타자 정슬기입니다. 먹히면서 높게 떴습니다. 1루수 파울 지역 이동. 오늘 경기에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줍니다. 구속은 이 139가 나오고 있지만 아주 볼에 있어서 힘이 느껴지는 투수네요. 라인 근처에 타고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1루를 지나쳤고 2루에 도착하는 이염은 선수입니다. 변화구 때렸고 타구는 외야로 향합니다. 좌중간에 타구 중견수 장성현이 이동하면서 처리했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오늘 경기에 첫 번째 볼넷을 내주고 있는 임종균 선수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빠른 공 타격 땅볼. 유격수 정면 튀어오르는 타구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1루. 1루에서 1회 초에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팀의 붙박이 리드오프 강한 타격 유격수. 정면 타구 처리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피치. 몸쪽 빗겨 맞으면서 높게 뜹니다. 이 타구는 3루수 정슬기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투어. 모든 수치가 상위권에 있네요. 컴바운드의 타구 투수 잡아냈습니다. 언더토스로 이래 말해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3자 봉태로 경기 출발하는 선발 투수 심재준. 2회말이 시작이 됐고 4번 타자 정재환의 타구 누립니다. 유격수 잡고 뽑아듭니다. 1루. 1루에서 포가되지 않았습니다. 내야 안타를 기록하는 4번 타자 포수 부산구의 정재환 선수입니다. 밀어냈습니다. 투수 쪽 심재준이 잡고 타자 주자를 선택합니다. 이찬욱의 희생번트 성공. 원아웃 주자 2루. 투투의 싸움 변화구에 결국에 딸려 나옵니다. 스윙 삼진으로 투아웃. 스윙을 끌어내는 이 포크볼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5트 카운트 컨택이 됐습니다. 높게 뜬 타구는 중견수 구동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내줬지만 구위 없이 후속 세 타자 처리에 성공하는 심재준 투수였습니다. 자신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타석 이미 7개의 공을 끌어냈습니다. 이제 8구 곤란했어요. 선두 타자 출렁. 아 고건일 선수 참 야무지게 야구 잘하네요. 예. 쭉 들어왔습니다. 역시 임정균 투수의 결정구, 승부구는 슬라이더예요. 뭐 타자가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슬라이더였습니다. 계속되는 원아웃 주자 1루.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아니, 상대성으로 아주 자신감이 있는 모습인데요. 예. 그 사이에 공이 뒤로 빠졌고 1루에 있던 고건일 선수가 이제 2루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또 한 번 방망이 따라 나옵니다. 이번엔 정재환이 침착하게 아웃카운트를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선두타자 볼넷 이후에 1번, 2번, 3번 상대로 KKK 임정균의 변화구가 빛을 발하는 3회 초였습니다. 타이밍 맞췄습니다. 끊어넣고 빙글돕니다. 1루 정확한 송구입니다.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비 정세기의 타구 처리. 그리고 타석에서도 볼넷으로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컨트롤 약간 흔들렸습니다. 김태현에게 못 맞는 공을 내줍니다. 아, 너무 주자를 신경 썼을까요? 풀카운트 승부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몸쪽 공 컨택이 됐고 이 타구는 유격수 직접 잡아냈습니다. 이제 투아웃의 주자 2루 와일로 초구 타격 장성현의 타구가 외야. 그러나 중견수 정면이었습니다. 4사구 두 개로 내준 위기. 하지만 실점하지 않고 심재준이 또 한 번 마운드를 걸어 내려갑니다. 정말 집중해서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구동규의 타격 오른쪽 뻗어갑니다. 이 타구는 담장 쪽 갔어요. 넘어갑니다.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던 두 팀의 영의 균형 시원한 한 방으로 깨고 있는 4번 타자 구동규입니다. 이번 대회 부진했던 구동규 4번 타자가 본인이 왜 4번 타자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방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8강 토너먼트 이 스윙 한 번을 위해서 구동규 선수가 지금까지 웅크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풀카운트 피치 먹힌 타구 그러나 센터 쪽 뚫고 나갑니다. 공쪽 공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5회 말 선두 타자 안타를 만들고 있는 김태우 선수입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전진해 있던 3루수 1루 베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작전 수행에 성공하는 9번 타자 박찬엽 원볼 원 스트라이크 변화구 타격 유격수 땅볼 1루에서 아웃입니다. 스위트 풀카운트 아하 지금은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부산고 3번 타자 장성현의 승부입니다. 1루 주자 스타트 2루 공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회 7개의 안타와 6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고의 장성현입니다. 때린 타구 3루간 깊숙해요. 빠져나갑니다. 동점 주자 득점 그리고 역전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엔 해결사 본능을 보여주는 부산고등학교의 장성현 역전 2타점 적시타. 끌어당겼고 왼쪽에 타고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1루 베이스 지나치면서 멀티히트 그리고 장타를 향해 김종범이 2루에 도착했습니다. 예건우를 리딩하고 있는 정재환 포수 원투에서의 선택 때렸습니다. 왼쪽 깊숙한 타구 막아놨습니다. 자 2루 주자가 지금은 베이스 사이에서 묶였습니다. 런다운 플레이 태그 아웃입니다. 날카로운 타구 2타구를 결국엔 이닝의 세 번째 아웃 카운트로 바꿔놓고 있는 부산고등학교의 이찬우. 그게 잘 넘어가잖아요. 끌어당겼어요. 왼쪽 높게 속구 쳤습니다. 축 뻗어가는 타구예요. 담장을 넘어갑니다. 결국엔 광주 동성고도 캡틴이 해결합니다. 아 지금 보는 저도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초구에 이 커브 카운트 잡으러 들어오는 이 커브를 정설기 선수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몸쪽 깊숙했어요. 결국에 볼넷 골라나가는 4번 타자 구동규 선수입니다. 두 번째 투수 예건우 선수의 역할은 여기까지. 박빙으로 향하는 양팀의 승부. 부산고가 투수를 바꾸고 있습니다. 성형탁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대회 3경기 9와 3분의 이닝 소화하면서 탈삼진이 9개, 자책점 딱 한 점만 기록을 냈습니다. 빗겨 맞은 타고 느립니다. 끊어냈어요. 러닝 스로일러. 오, 발이 떨어졌습니다. 일루수 세임. 3루수 이찬우 선수가 러닝스루로 잘 처리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 좀 높았거든요. 아, 1루수가 이 점프한 타이밍에 정우석 선수가 그 틈을 베이스를 차고 들어가네요. 변하고 때렸어요. 이번에도 느린 땅볼 3루수 기다립니다. 자기 베이스를 찍었습니다. 변하고 스윙 삼진 아웃. 성형탁이 주먹을 불 끈지면서 8회 초 광주 동성고가 득점 기회를 득점하지 못하고 이대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직 에이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 높게 결국엔 볼넷이 나옵니다. 자 결국엔 김재덕 감독도 주자 출루가 이뤄지자 투수 교체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광주 동성고 이송찬 선수의 시간입니다. 4경기에서 14와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14개의 탈삼진 1.93의 평균 자책점 투트리 카운트 주자 뛰었고 컨택이 됐습니다. 이송찬 자세 낮추면서 1루에서 아웃 카운트를 건져 올립니다. 1루 주자는 2루 베이스 투아웃의 주자 2루 타자의 카운트 밀어 때립니다. 힘이 실리진 못하면서 2루수가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로 처리했습니다. 광주 동성고도 에이스 이송찬 투입 그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2구 잘 맞은 타구예요. 뚫어냈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아이 박성훈 선수 얘기 드리기 전에 안타가 나왔네요. 연습 배팅 때부터 상당히 이 장타 능력도 과시하면서 좋은 배팅을 보여줬거든요. 예. 상대 에이스를 상대로 데이터 카드 적중시키는 광주 동성고. 그리고 이제 1루에 자 부상이 있긴 합니다만 주루 플레이는 이어갈 수 있는 서하은 선수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린타구가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정수기 연타 뛰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3루에서 아웃입니다. 이건 무리예요. 서하은태 주자가 3루에서 아웃됩니다. 지금의 이 도루 실패는 정말 뼈아픕니다. 수준 높은 투수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피치, 오! 머리에 맞았습니다. 변하고 그렇죠. 때렸고 정태가 나왔습니다만 3루수가 막아냈습니다. 빠졌다면 동성구의 리드가 될 수 있었던 타구. 그러나 2차 누가 가로막으면서 이 경기는 2대2 동점. 부동규 선수가 여기서 어떤 결과를 내줄지. 사고 스윙 삼진. 승부치기 이닝의 첫 타자, 그것도 4번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승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때려냈습니다. 왼쪽 타고 베이스 찍고 1루 아웃입니다. 9회 초에도 그리고 10회 초에도 이 찬우가 부산고등학교를 지킵니다. 다만 광주 동성구가 10회 초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유리한 고지에 부산고등학교가 됐고요. 3루 베이스가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 지금의 이 수비 시프트는 동성구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시프트가 나왔습니다. 자, 광주! 이렇게 경기 끝내기 주자가 홈플레이트를 찍습니다. 공항대기 8강 토너먼트를 빛낸 광주 동성구와 부산고의 명승부. 마지막 결말은 끝내기 폭투. 부산고가 최종 점수 3대2로 끝내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타니 선발 등판 스포티비 나우.